무엇을 그 이상을 보여드립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반드시 너여야만 하는 절대 이기지 버라이어티의 복불복 쇼! 신년 복불복 쇼가 신년 2로 돌아왔습니다. 웰컴 투 복불복 쇼! 자, 오늘 함께 하실 신년 2의 또 복불복 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자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불복에서 절대 미간을 자랑하고 있는 맛없는 건 절대 먹지 않을 운 좋은 남자 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주시면 뭐든지 먹겠습니다. 강철비 아이돌 유키스 기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식도 깡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깡하면 김창렬. 자, 음식도 깡으로 도전한다. 화이팅! 예, 이제 복불복에서만큼은 또 살아있는 산 증인입니다. 이 복불복에서만큼의 미친 존재감. 느린 남자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욕 좋은 여자 백보람입니다. 그리고 홍익점이잖아요. 그렇다고 여자라고 빼지 않고 주는 대로 다 먹겠습니다.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복불복. 참 많은 프로그램을 네. 해보고 또 말아먹어보는 저로서는 다른 것보다 이런 긴장감 같은 너무 처음이에요. 그래요? 떨려요 지금? 떨려요. 네, 어떻게 해서 제가 MC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사실 그 저는 뭐 시즌 1부터 계속 했었는데 네. 아, 이 저 시즌 2가 되면서 MC를 놓고 참 경합을 많이 벌였어요. 뭐 신동엽 씨, 뭐 또 뭐 이경규 씨가 계속 시즌 2를 한다. 네. 뭐 김영만 씨도 하겠다. 뭐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남희석 씨가 마지막에 이제 올랐고 그 중에 제일 싼 사람으로. 유재석이나 강호 등을 뭐 굉장히 MC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걔네 반값입니다. 그거야 그거. 그럼요. 박리담회거든요. 네. 개편 때 4개 더예요. 엄밀히 보면 이 프로가 저는 예능이 아니라 요리 프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리 프로 맞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거고 네. 몸에 좋은 음식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럼 나쁜 거. 김호민은 괜찮아? 지금 여기. 네, 저 뭐 잘 먹어요, 뭐든지 간에. 제 얼굴 하얘졌어요. 야, 녹화 직전에 주스랑 빵 먹더라. 네, 제가 좀 뭐 먹고 왔더니 지금. 괜찮겠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뭘 먹고 오지 마세요. 우리가 네. 뭘 먹고 왔는지 알게 되거든요. 자, 복불복 시즌 2. 예. 이 진행자로서 어떻게 하면 복불복 시즌 2가 좀 특별할까, 좋아질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즌1이 문제가 많았어요. 뭐 그 기껏 가가지고 요리 그 얼마나 애써서 만든 네. 최고급 요리. 정말 몸에 좀 보양식을 갖다가 티스푼. 아, 양이 적었다? 직접 안 나와보셨죠? 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 티스푼도 정말 먹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누가 걸리든지 설거지 안 하도록. 예. 아, 오늘의 음식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세야지. 이야, 갑자기 자세 좋다. 좋은 자세. 열심히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뭐 보자 그래. 펼쳐 보십시오. 어두진미? 나는 생선 그 굴비나 그런 거 있잖아요. 눈 알부터 해가지고 고기 안에 뭐 그 아가미에 달려 있는 그런 거까지 다 먹어요. 생선에도 뇌가 있어요? 뇌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다들 사이가 좋아지고 네. 우정을 찾게 되죠. 그게 요즘 미간의 대세인데 이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기주의 프로도 있는 각자 알아서 벌써 떨고 있어 다. 각자 알아서 상관없죠. 그럼 자 그러면 오늘 시즌2 본격적으로 몸풀기 게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에 이병진, 예, 김창렬, 네, 허준, 네, 계약서인데, 백보람, 김범, 근로 계약이에요? 남이사, 계약서, 너 계약서가 이렇게 커? 답은 아래의 경우 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 을 연기자가 네. 업무 수행 능력 및 예능 리액션이 심각하다. 을이 잘못된 캐릭터 설정으로 답이 참으로 밥상을 거뒀어요. 야. 요거 좀 웃긴데요? 현재 을의 인지도에 비해 과분한 출연료가 책정돼요. 아, 진짜요? Everyone. 예.
그 담당자님께서, 차장님께서, 네. 이남 차장님께서 오셔서, 네. 음식을 먹다가 토하면 출연료를 3배로 토하라고. 엄포를 넣으셨어요. 아, 네. 아니, 별명이 물고기 PD님이세요. 왜요? 이름 때문에. 어랑경. 그래서 머리라고 생선머리를 어디가 어디지니? 아니, 연예인 이름도 이렇게 그래서... 평범한데. 어랑경. PD가 이렇게 무슨 가명을 쓰고 어랑경. 어랑경, 어랑경, 어랑경. 어랑경, 어랑경, 어랑경.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뭐 도장 찍어야죠. 자, 네. 지금 제 앞에 모두 6개의 도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도장의 모양이 달라요. 아.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시식 요리를 아. 먹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그 음식을 아. 공개하고 골라야 되지 않아요? 아, 아닙니다. 그 뭘 먹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냥, 아, 한번 보죠. 아. 아니, 음식을 공개를 한 다음에 봐야죠. 아,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도장부터. 도장부터. 그쵸? 일단 아. 찍어야 찍고 나서 보여줘야 돼. 아, 싫어.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서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네요? 나 그냥 자, 이거. 뭐. 잠깐만요. 왜? 먼저 할 거야? 왜? 에? 먼저 할 거야? 나 진짜 자, 먼저. 자, 그럼 김창렬 여기다가. 진짜? 자, 놔두고. 네. 먼저 찍고. 김창렬이 나한테 했던 얘기였잖아. 깡이야, 깡. 너 왜 옛날에 왜 싸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 진짜로 맞을까 봐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 저 창렬 씨가 이거 저 계약서가 이거 합의서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도 먼저 만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맞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저 먼저 때린 거거든요. 창렬이 호가 있잖아요. 어떤 거? 선빵 대충. 오늘도 선빵 대충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자, 오, 야, 자 이렇게. 어떻게? 자, 됐어. 대박. 뭔지 몰라. 그대로. 진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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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치냐? 어떻게 다른지 몰라. 뛰어, 뛰어. 자, 뭐라고. 아, 깨끗이 에브리원. 에브리원. 아, 이게 왜 이게 왜 좋은 건지 뭔지 몰라. 몰라. 아, 이거 좋은 거 같아. 이게 좋은 거 같아. 에브리 2 좋은 거 같아. 에브리 2? 아, 다른 도장으로 에브리 2나 에브리 3가 있을 수 있다고요? 다음부터 MC는 뭔지 가르쳐줘. MC도 복불복이잖아요. 너만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남들이 에브리 툴 수도 있고. 복불복일 것 같아. 오케이. 할게요.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캡장 옆에 따라다녔어. 아, 걸리셨다. 그냥 가. 좋아. 잠깐만. 하나, 둘. 아! 아! 이거였어. 나는 오, 무슨 막 대학 합격. 이게 편하다. 처음 하는 게 편하다. 맞네요. 처음 하는 게 편하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러면 이번에. 네. 그럼 뭐가 나와야 에브리바디가 나오나? 뭐야? 뭐야? 뭐가 계약이 안 되는 거야? 아, 궁금해 죽겠네. 어떡하지? 너무 떨려. 야, 백불암이 때. 되는 게 네. 프로를 위해서. 아니에요. 맞아. MC가 사실은. 해야죠, MC가. 하나, 둘. 야, 상암동으로 가, 상암동으로. 야, 여기서 계약할 게 아니야. TVN, 아니야, TVN. 어? 잠깐만.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보통 진행하면 네. 좀 재밌는 척하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네. 진짜. 진짜 리얼이니까, 리얼. 계약서 대신 계약금. 그렇죠. 네, 계약금. 계약식. 빨간 도장을 받으신 우리 백보람 양의 시식하신 음식은 바로. 어? 와! 어? 와! 이게 뭐야? 와! 잠깐만! 대가리야. 중국에서는요 뱀을 꼬지로 만들어서 파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겠고 또 뱀머리 스테이크라든지 이 뱀을 이용한 이 뱀머리를 이용한 요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요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요리는 중국에서 독성이 전혀 없는 보신용으로 먹는 일반적으로 먹는 그
뱀 머리 구이라든가. 나 완전 싫어해. 나 나 순간적으로 미스려. 나 입말고 있어. 우리 백보람 양이 대단한 사람인 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와 대박이다. 야, 잠깐만, 이게 물고기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물뱀이겠지. 내가 물고기예요? 물뱀일 거야. 아 이게 어가 물고기가 아니라 어! 부지질해. 어가 이거 지금 웃기다. 어가 감탄사였어. 이 음식 이름은 어! 두집미. 근데 이거 되게 웃겨. 아그그 어구나. 어딘가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진기한 요리. 어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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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我们中国人常吃舌头，红油炸舌头呢，女人吃了呢，那个美白养颜，男人吃了呢，滋阴补肾壮阳，对身体是很有好处的。 味道很鲜美。 아니 근데 깨끗이 손질을 한 후에 구운 거라는데요. 비늘은 다 살아있는데? 모든 방송이 그렇게 얘기하냐? 다 그렇게 얘기했어. 아 이건 뭐 누구나 다 먹는 손흥이에요. 소뭐 아니에요. 뭐 이거 다 얘기하지. 진짜 어떡하지? 일단 한번 집어봐요. 야, 한번 젓가락으로. 사색할 수도 있어. 잠깐 너무 먹기 힘들면 젓가락으로 꽂아서. 집어! 냄새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인데. 네. 나쁘지 않아. 나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이. 나 백보람 여기 섭외된 이유를 알았잖아. 나름 익혀지는 거. 자꾸 보면 정든다. 아, 그냥 한 발 꽉 씹어버려야 돼. 아니, 눈은 빼면 안 되나? 눈을 빼는 거야. 그냥 씹어서 빼. 나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오늘 거 중에 제일 약한 거예요? 어? 제일 약한 거야. 아,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어떡해. 아, 욕나올 것 같아. 아, 뱀보라. 욕도 어느 정도 해도 돼요. 뱀보라. 뱀보라 웃기다. 뱀보라. 뱀보라. 가끔 못 다친 뱀보라. 성격은 진짜 좋아. 이 상황에도 웃고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웃긴 건 또 웃기니까. 아! 잠깐. 어떡해. 아, 나 진짜. 잠깐만요. 뱀이 더 무섭겠다. 아! 아이, 뭐 돌려요, 누나. 어금니 한 번. 아! 아! 누나! 음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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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포. 원래 6포도 처음에 딱딱하거든. 지금 먹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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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뱀 머리에다가 침을 쭉 적셔 이렇게. 지금? 어? 폼을 안 흡어요. 누가? 제가요. 그럼 죽어. 천천히 됐다. 씻힌다. 씻힌다. 남들이 보면 뱀이 물린 줄 알겠어요. 뱀이 안에서 물었어. 뱀이 물었어. 이런 끔찍한. 자 여러분들 가까이로 폼을 시즌 2. 간단한 몸 풀기 시식 그래. 몸은 얘만 풀었어 지금. 몸 풀기면 오늘 쭉 달려갈 수 있는 백보람이야. 예. 자. 아니 맛을 무슨 맛을 표현해요. 저도 맛을 표현해 달래. 어때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응. 쫄깃쫄깃. 야, 입맛에 맞네 또. 얘도 입맛에 맞아. 혹시 몰라요. 뭐. 지금 아까 막 무서워하는 게 연기였을 수 있어. 다음 거 보시죠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누군지 몰랐죠. 야! 아유, 뭐 아유,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와! 이 프로그램 재밌을 것 같아요. 13까지. 10시에 두 번째 동안. 최감. 아, 지금 제작진에서 우리한테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앞에 여섯 개의 선물이 있는데 머리예요? 게임은 게임, 그냥 게임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골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뱀보람 씨. 아, 뱀보람 씨. 뱀보람 씨. 뱀보람 씨. 큰
거 뭐래요? 큰 거에 또 함정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고 그거를 제작진도 한번 생각을 했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할 그렇지. 거니까 얘는 빼해요 빨간색 네. 어? 부럭이 머리를? 아니요 지금 확률이 많은 기범이 한번 큰거 골라 아무거나 큰 거요? 오히려 이런 게 안 걸려요 그래? 오, 대범의 기범이 아니 MC 맨 마지막에 골라야 돼 왜 그래? 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한번 여러분들 뭐, 한번 뭐예요 이게? 기범이부터 네 주석이다 어? 자, 어, 내려놓고 네, 한 번씩 한번 해보자 네, 뭐야? 어, 주석이잖아 상자가 아니라 주석이야 뭐 이렇게 많아? 와! 와 대박! 뭐 이게 좋아요? 야, 주석이가 번호가 20번까지 있어 나 8번까지밖에 없는데 아 어? 뭐야 뭐야 나는 또 4 와 나도 깨웠다 자, 지금부터 이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가장 낮게 하는 사람이 아!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내가 더 안 좋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 4까지밖에 없어요 아, 이건 누나 나 6인데 하나요 그게 아니라 기범이는 지금 뭐냐면 이거야 기범이는 내가 사각형이면 4까지라는 거예요 야 왜? 내가 제일 안 좋은데 기범이가 누나는 여러 개 있잖아요 모양이 나는 지금 몇 번을 아 형님 이거 뭐 아니에요 뭐예요? 합친 거예요? 어? 아, 꼭대기. 아, 다행이다. 아, 2, 3, 4. 지금, 아니, 지금 보람이는 이게 이렇게 셀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서 이걸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이거야, 지금? 만약에, 그럼 만약에 합쳐줘. 이렇게 걸쳤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걸쳤으면. 걸치면 합쳐. 걸치면 합쳐. 걸치면 합쳐. 7. 그래. 오케이. 계란 깨듯이 깨요, 누나. 뭐야, 이게. 아, 내가 볼 때 오늘 네가 박봉녀다. 어? 복 없다 너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챘을 텐데 독해졌습니다. 아 이거. 프로그램 한 3주 한 것 같아요. 네. 봐. 네. 네. 야 장렬아, 어? 너 지금까지 연예인 안 들었잖아. 못 담아. 줘봐. 야 오늘 좀 시켜줄게. 많이 뺏겨봤어. 시켜주면 잠깐만 산다고 가져가고. 자 그럼 지금부터 주세요 한번 던지자. 아 먼저 제가 던질게요. 네. 대박이다 대박. 예. 진짜 대박이다 예. 좋았어. 20까지 있는데 1을 뽑았어. 14까지 이게 야, 이게 두 번째 보시죠. 오 식은 땀이 지금 죽네. 야 얘 마음 편해졌어 좀. 8. 아, 안 줬거냐? 오. 얘 일이라고. 잠깐만 나. 오. 천천히 좀 해. 나 안 줬어. 이거 낮은 수가 많으니까. 사람! 중요한 게 나야, 현재는. 현재. 무조건 이겨. 아, 떨린다. 1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20 중에 1인가 봐. 20 중에 1인가 봐. 1만 나오지 말아라. 1만 나오지 말아라. 어떻게 던져? 대박! 진짜. 우리 다시 한 번.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아, 같은 아, 걸로 해야 돼요, 같은 걸로? 당연하지. 아, 정말? 그럼. 자. 어, 공평하게 해, 이걸로. 남우선 줄게. 하나로 합시다. 아니, 지금 하나로 해야 이걸로 해야 돼. 하나로 해야 돼. 아니, 왜 이래. 이거는 연장전이니까. 다시로 가자, 다시로. 왜 이래, 다들. 아니면 룰대로 가, 룰대로. 주사위 하나 갖고 가자. 하나 갖고 해야죠. 내가 오늘 걸리면 100불안보다 더 재수 없는 거야. 웬 말 없는데? 야, 내가 진짜 사람도 이걸로 하는 거야. 경기원 같았으면 20분 줬어. 그거 뭐 빨아지고. 그거 아니라는 말 못하겠네요. 그거 빨아. 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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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그나 연장전도 안 해. 연장전 안 하고 벌써 먹었어, 제가. 50. 오, 쉽다. 쉽다. 11, 12 두 개밖에 없어요. 12면은 너무 잘 나간 건데? 자, 10인데? 12까지 있는 주사위. 아, 12까지 있는 거야? 12까지 있어.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실수! 던진 거잖아, 이렇게. 아니야. 아니, 이렇게.
야, 이거는 무조건 남희석이 먹을 수밖에 없는. 아, 잠깐만. 진짜 10일 듣는 거야? 진짜 10일 나온 거야. 와, 진짜 복불복이다. 대박이다. 20 중에 1이 나오고. 와. MC가 멋있게 먹어야 그래. 시즌 이번 요리는 특별히 우리가 한번 대강하는 게 진짜 전문 요리사. 셰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오! 나이세요. 아유,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저쪽에서 드시고. 진짜 엄청난 거 만들어 오신 표정이에요. 좋은 요리 들고 오셨네. 도와드릴까요? 뭐야? 뭐야? 머리 아기잖아 저거. 머리가 있어 머리가 달랑달랑돼. 머리가 있어 머리가 달랑달랑돼. 잘랐어. 아니 지금 그 많은 거 중에 그거 달랑 머리 잘라서 그럼 잘라서 오던가. 그걸 왜 보여줘? 싸요. 머리 밑 같고. 뼈 빼고. 닭은 뇌가 있구나. 这汤里面有原味吗？我有，我这有点偏麻了。这鸡头里边的营养价值特别高，中国人吃鸡头主要是把它炖着吃、炒着吃或者烤着吃。鸡的脑袋里边的营养价值特别高，对人的脑的脑对人的脑袋。 우리나라 사람들도 닭에서 먹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 엉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식도 있고, 뭐. 통식도 있고 뭐 간도 먹고 안에 내장 다 먹고. 너 먹어. 아, 이거 못 먹겠다고요. 자, 아, 제대로 저 이거 지금 해갖고 온 건데 저 찜통에다가 이거 먹고 닭대가리 되는 거 아니죠? 잠깐만 심 좀 많이 먹어. 그냥 쑥 넘겨.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 아니, 초기화 시킨 것 같아요. 뼈 있어. 혀 안쪽에다 딱 넣고,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씹어봐요. 물 나왔어, 물. 그게 바로 뇌물이라고. 뇌물 말했어. 뇌물은 몸에 꿀꺽 하면 돼. 무슨 맛인데? 소금 담는 아니니까 마늘이랑 소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순수. 아, 복불복 쇼가 뭔지 약간 맛을. 내물 먹으면 안 된다니까. 내물 먹으면 안 된다. 아이고야. 식은땀 쭉, 눈물 쭉. 신고 실했네. 그래도. 어쩌지 미래 기분으로 시식을 해봤고요. 이제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가려겠습니다. 여러분 좀 쉬어야죠. 쉽시다. 오늘 이 코너는 굉장히 진지하고 새롭게 준비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그분이 오셨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오늘 그분이 오셨다. 요리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오신 분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강원도 삼척 너아마을에서 왔습니다. 삼척이요? 네. 삼척 남음 너아마을. 너와 마을. 너와. 너와 마을.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오늘 뭐 만드는지 알고 오셨어요? 아, 여기 뭐 모르시죠? 이 요리를 잠시 보시고 그거를 만드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예, 재료도 뭐가 있는지 모르시고요. 아, 진짜요? 음식 만드시는 셰프님한테도 복불복이네요. 그냥 알아서 그냥 감으로 만들으시고 단 만드시는 중간에 맛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 간을 못 보시고 그냥 기분 어쩌려시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껏 만드십시오. 예. 보시죠, 어머님. 네. 뭔데? 하나, 둘. 오, 좋다! 하나, 둘, 셋. 뭐야? 스파게티. 열었어 지금? 가셨어? 야, 내가 느리긴 느리구나. 까르보나라, 저 까르보나라. 야, 그새 갔는데 없네. 어머니, 저 안 만들어 보셨죠? 한 번도. 네. 드셔보신 적은요? 면 대신 그 야, 베이컨을 넣으실까 봐요. 베이컨을 많이 써시고 계시네요. 그분이 오셨다면서. 시식한 주사위를. 좋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하다. 이거 좀 편해야죠. 네, 완전 편해요. 쉬어가는 시간이니까. 근데 백보람 성격 정말 좋은 게 이 주사위를 가지고 웃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돌리시죠. 편하게 아무튼 중간에 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점수하겠습니다. 8! 아, 네. 자, 김창렬! 예! 예. 높은 숫자가 당첨해요. 한 번만 하고. 이 와중에도 높은 게 나왔어. 이 와중에? 제일 높은 게 나왔어. 나 1. 이 와중에 백보람? 4. 4가 나왔어. 이건 뭐 편안하네요, 그래도. 네. 진짜 마음 편합니다, 이거. 편안하게. 14. 4. 오. 오, 제가 당첨됐죠. 자, 저 지금 허준? 8입니다. 8. 좋아하고 있어, 이거니까. 저는 괜찮아요. 네. 진짜로 저는 괜찮아요. 이 음식은. 먼저 하세요. 네. 4. 이번 3. 3. 그럼 이제 제가 8보다 높으면 당첨이시죠. 제가 시식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4까지 있습니다, 지금. 14까지 있는 거예요. 8 이상이 나오면 네. 이병진. 편안하게 던지겠습니다. 11. 11. 오~ 아쉬워, 아쉬워. 와, 아쉬워. 편안하게 하세요. 오, 계란. 와, 오, 냄새 좋아. 우와. 와, 어머,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진짜. 난생 처음 본 요리를. 하지만, 저희가, 쉬운 프로가 아닙니다. 꿀벅입니다. 중국에서 무슨 여러분 보약 챙겨주려고 먹는다고 아니고 한 그릇 다 먹는 걸로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다 먹는 걸로 지금 제작진에서 아 맞다 아까 다 먹기였잖아. 예, 예. 한 그릇 다 먹기 섞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한 그릇 다 먹고 너무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빨리 다 먹기로 시작. 어떻게 하세요? 아, 무슨. 어, 너무 뜨거워. 잘했어요. 어, 이젠 저거 못 먹겠잖아. 약간 조금만 먹어볼게요. 맛있어. 아, 진짜요? 맛있어, 맛있어. 아니, 면이 안 익어서 그렇지, 맛있어요. 빨리 드세요. 김치 없이. 피클 없이. 늦다! 뭐라는 거야, 왜게요? 아우, 진짜. 5분의 1 먹었습니다. 면이 안 익었어. 면이 안 익었어요? 면이 안 익었어요. 나. 나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이번 거는 진짜 다 먹기로 했으니까. 면이 안 익었어. 네, 근데 먹어봤는데, 진짜 면이 안 익었어. 면이 찔러. 윤자 다 먹어야 돼? 아이고, 감독님도 원하시네. 윤자 먹는 거지. 사먹지 못하게. 이거. 있는 맛 없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배좀 조금 줘? 야, 먹는 중에 똥 맞아요. 정말 못 먹겠다, 이제. 야, 여기 먹어줘. 아니, 근데 형님, 영향이 다 주셔야 되니까. 야, 본님인데, 이거 잡아. 형은 있으냐? 야, 아니, 손님은 그냥 그냥 먹어. 아유, 니네 입단 너무한다, 야. 아유, 야, 너 한 젓가락 할래? 한 젓가락 하시네. 그거 버리지. 한 젓가락 하시네. 이게 뒤집니다. 야, 니가 살이 더 넣어주네? 아, 됐어요. 제가 옆에 부채질 해드릴게요. 매운 음식 드시죠. 지금 맛이 없어요. 솔직히 이거 맛이 없어요. 지금? 그걸 맛. 아, 모르겠어. 신부님, 음식 남기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되죠. 벌 받죠? 예, 벌었습니다. 이 귀한 음식을. 네, 다 드셔야 돼요. 아니, 이거 남기는 거 아니게. 우리나라 덤비고, 형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나 당분간 삼척 안 간다. 삼척 너한번 한번 오세요. 예? 한번 오시라고요. 예. 기준님이. 그만하랍니다. 할 만큼 했다고. 아니, 맛의 변화가 어때요? 처음에 맛있었고. 처음에 한 젓가락 맛있었어요. 처음에 한 젓가락 맛있었고, 그 뒤에 한 40젓가락은. 짜. 오우. 자, 오늘 그분이 오셨다에 나오신 우리 삼척에서 오신 어머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고마워. 아유, 다치시면 안 돼요. 아, 나만 아니면 돼, 이기적인 버라이어티 불복쇼. 아, 이번에는요, 주사위 게임인데,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사위는 끝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리고 결론은 틈해도 한 명이 먹는 거네요? 야,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네. 혹시나 이렇게 묻어가려고 그랬죠. 예. 저, 온 팀 순서는 아침에, 네. 방송국에 도착한 순서대로 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9시 5분에 온 보람과 9시 16분에 온 기범. 아! 뭐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 나랑 하면 좋은 거예요. 대결하는 거잖아, 나랑. 누나 왜 일찍 왔어요? 나 누나랑은 싫어요. 부정적이었는데. 야! 너 몇 살이니? 너랑 나랑 10살 차이야, 이게. 아, 근데 진짜 불안해요. 누나랑 있으면 부정 탈 것 같아, 진짜로. 자, 그리고. 준과 창렬한테. 네. 적당해요, 저희. 우리 적당해. 낮은 수가 이기는 거죠. 낮은 수가 걸리는 거지. 둘이 합쳐서? 네. 나 다음 기범씨인데? 오늘 먼저 재료를 공개해. 아, 저걸요? 예. 아. 어? 재료? 뒤?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냐? 뭐야? 뭐야? 아! 뭐야? 이게 뭔데? 얘 눈이다, 눈이가. 눈이지? 악어? 사슴 눈알찜이 뭐야! 사슴 눈알을 어떻게 먹어! 중국의 음식 축제 중에서도 귀족들만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요. 그게 만안전석이라는 그런 축제입니다. 여기에서 사랑받는 그런 그 요리가요. 명월조 곰봉이라고 하는 그런 요리인데요. 이 사슴 눈을 쪄가지고 수육처럼 먹기도 한다는 그런 요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그런 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슴 요리는 최고급 요리예요. 아니, 보통 연애를 할 때 여자한테 표현할 때 참 누가 우리 사슴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쪄가지고 야, 웃음 보니까 네가 먹을 것 같아. 사슴 눈알. 와. 순열이라고 합니다. 아니. 야, 이거 아무리 갖다 붙여도. 우리 와이프가 화교인데, 이런 거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오늘 밤, 루야, 那个, 지가양, 那个, 장가양, 以后我们本人, 做, 那个, 做粥, 就是一种, 那个, 也是一种, 那个, 补品, 那个, 大补, 美容, 滋补养颜, 那个. 명월 조금복. 아, 눈도 되게 대충 깎았어. 에이, 눈이 아니라니까. 명월조금봉. 그 명월조금봉 되게 대충 깎았어요. 일단 앉아봅시다. 합시다. 명월조금봉을 드실래요? 명월조금봉. 예. 저부터 던지겠습니다. 높은 거, 높은 거. 1! 예! 20개 주사위 숫자가 있는데 1만 두 번 던진 사람입니다. 진행만 해. 이렇게 벌칙까지 다 하려고 해. 욕심 있어요. 자, 여러분. 전 높은 게 나와야. 그렇죠. 14, 14. 야, 너랑 나랑 하나씩 먹으면 돼. 하나씩. 야, 와, 대박이다. 편하게 가자, 편하게. 이것도 할까? 저희 하죠. 자, 자, 해봐. 자, 안 던져도 되죠, 저희는. 자. 17, 17. 9하고 8, 17. 나 오늘도 뭐 빨리 던져요. 네, 영은 넘자. 빨리. 팀 1, 1 나오면 돼. 1, 1, 1, 1, 1, 1, 1, 1, 1. 잠깐만, 또 이상하게. 어떻게 되나? 나준 거야. 룰 바꾼 게 없어. 일이야. 야. 룰 바꾼 게 없어. 기범이 나준 거야. 기범이 일 나와야 돼. 다시 해야 돼. 나준 거야? 다시 하자. 높게 던져봐, 높게. 저희도 있었어. 야, 이게 연장. 와. 아니 어떻게 이 주사위가 1이 나, 네 개가 1이 나, 그게 몇 분의 몇이야? 자, 대략이. 야, 주사위 던져 여섯 명 중 2, 4 명이야. 야, 이런 게임이다. 와, 대박. 아, 이래 진짜 눈 안 뜨기 싫었다니까.
어떻게 좀 해줘. 4. 4. 4. 4. 4. 4. 20까지. 20. 4를 뽑았어. 같은 걸로? 먼저 하세요. 내가 조금이니까. 자, 명월 조금봉 4. 4. 4. 4. 제일 높은 거 나와야 된다. 비기는 게 사는 거. 마음 비우고. 근데 세게 던지라고 그 인정하기 이렇게. 세게 던져서 뛰게. 조용히 해요. 하나도 뱀벌이 안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 뱀벌함. 명월 조금봉 끝까지. 고마워요. 지조 있는 여자야. 아, 지조가 있어. 끝까지 일만고 듣잖아. 자, 이렇게 해서 명을 조금봉 주실 때는 100%냐? 어떡해. 누나 맛있게 먹어요. 사탕이에요? 사탕. 아, 사탕이에요. 네, 사탕이에요. 눈깔 사탕. 비린 사탕이네. 진짜 눈깔 사탕이에요. 빨아먹어도 돼요? 다만 먹으면 되니까. 예. 명을 조금봉. 그래서 조금봉 되죠? 원래 두긴 사랑에 오늘 새벽에 막 잡은 사람. 아, 너무 어떡해. 요리가 있대요. 누나 요리를 좀 먹어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무슨 소 누나. 소 누나. 그보다는 뭐 훨씬 먹을 만한 거예요. 딱 한 입거리. 근데 이게 소 누나라고 맛이 비슷할까요? 전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소 누나를 먹어봤어요. 그래도 소 누나보다는 사슴 눈이 훨씬 이쁘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와중에 우리 페퍼랑 그냥 팬클럽이 와 있네요. 자, 구호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슴 눈깔 뱀보람, 사슴 눈깔 뱀보람, 사슴 눈깔 뱀보람, 사슴 눈깔. 정말 중국에서 고급 요리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귀한 사람이 왔을 때만 내놓는. 정말로. 나는 중국. 자, 편안하게. 눈이 보이게. 입만 보니까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일단 넣고 눈 봐요. 그래. 넣고 눈 봐요. 눈 너무 예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야죠. 도와드려요? 한쪽으로 몰아요. 도와드려요? 도와드려요? 정신을 하면. 누나 무서워요. 아, 저 떨어지면 안 돼요. 아, 이건 너무 힘들고 무섭다. 네. 백보라 씨, 아, 좀 몇 가지 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사업의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회계만 만들어 하고. 매출이 엄청나시다고 들었어요? 하고 나서 다시 오는 건 별로 없어요. 손 잡아요. 그럼 이제 송광이로. 하나, 둘, 셋! 야, 깨물어! 깡통을 봐요. 야, 힘을 주고. 놀라운데 이런 거 만져봐도 돼요? 오독오독. 자, 보람장 앉으시고요. 네. 어떠세요? 무슨 맛이에요? 드셔보시니까? 좀 표현해 주시면. 무슨 맛이에요? 울어 울어. 저희가 사슴 소변을 준비했습니다. 맛이 어떤지요? 아, 맛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잘 안 씹혀요. 근데 씹히니까 오징어 먹물처럼 먹물이 짱 나오고 맛은 조금 그냥 비린데 못 먹을 정도는. 가위바위보가 준비가 됐습니다. 기빨려, 기빨려. 출석했던 그 조대로 자리를 바꿔드릴까요? 한 팀을 할 수 있게 기범 씨랑 둘이 가위바위보? 같이 가까이 앉으실래요? 나 싫어하니까. 아, 괜찮아요. 제가 이기면 누나가 먹는 거죠. 아, 난 이길 수 있다. 아, 괜찮네.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우리 자리 한번 옮겨볼까, 그러면?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백보람 씨하고 주사위는 바꿔드릴 수 없지만 저하고 한 팀은 되게 해드릴게요.
와. 그럼 뭐가 진짜? 왜 우리 좋잖아.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좋잖아. 아, 그래, 그럼 한 팀이에요. 네, 한 팀에서 우리가 이겨버리면 되잖아. 아, 맞아요. 그럼 김창균 씨랑 자리를 둘이 네. 바꾸시고, 이건 하고, 네, 오케이. 네, 여기 있고. 그래?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한 칸씩만 가시죠. 아. 가위바위보 지금부터 대결. 둘 중에 한 분 누가 던질지. 대표. 대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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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먼저. 규민, 니가 할래? 자, 먼저. 아니, 형이, 아, 난 안 보고 있어요. 준다! 버튼! 아, 뭐, 내가 지금 한다고 상관없어. 주먹! 그대로 돼. 주먹! 작년 포, 포. 주먹! 포세기! 우리가 가위가 나오면 다시. 그렇죠. 주먹이 나오면 둘이 다시. 포세! 주먹!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야, 우리 이겼어. 같이,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해봐. 동시에. 하나, 둘, 셋. 빠져가! 빠져가! 아, 남성아, 나랑 안 맞아. 공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진짜 늦었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너무 격하게 끌었어. 아, 진짜. 둘이 갈라요, 빨리. 주먹. 남희석 가위! 김치 신고식! 와주 형님! 아, 김치 이야! 우와. 포크 있죠? 포크. 아우, 나... 그래도 이게 아까 이빨에 자르는 것보다 낫네요. 자, 이병진 씨가 함께 실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로우로? 아, 뜨거. 이번에 오, 뜨거. 아까 뜨거? 작은 뱀이었잖아. 이번에 아나콘다인가? 아나콘다? 이번에 드실 요리는 바로 짜잔! 이번 요리는 양머리 찜입니다. 양머리라든지 노르웨이 지역에서는요 양머리 요리를 아주 많이 먹고 있는데 에, 몽골에는 귀한 손님들과 함께 양머리를 짜내는 요리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지역에서 명절 때 양머리 훈제를 먹기도 하는데 눈 뒤에 살 이것은 특별히 이 윗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거 누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 다 드시는 거죠. 우와. 아니, 나 뭐 전부 나온 게 다 대짜야. 아, 양머리찜은 몽골에서 귀한 손님이 찾았을 때 대접하는 음식이었어. 양머리를 통째로 넣고 시원하게 소금을 발라먹는다. 하긴, 대한민국도 돼지머리나 소머리 먹잖아요. 맞아. 어? 문화의 차이지. 그럼. 아, 그러네. 비싸네. 그리고 양고기는 실제로 구울 일이 비싼 일이에요. 그래도 머리. 어, 저도 양고기는 좋아요. 그럼요. 좋아. 오! 김찬희 씨가. 여기 볼살이 야, 볼살 줘요, 볼살. 아이고, 잡아드릴게요. 아, 이빨 나왔어! 이빨 나왔어! 혀는 없어요? 그만, 얘들아 그만. 나 배불러. 아, 나 아까 스파게티 다, 야, 그걸 먹었다니까. 어, 볼살. 치아가 막 보이네. 됐다, 그만. 너무 얘기하지 말고.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이래? 아이, 이거 먹어. 됐어. 이거 먹으면 됐지 뭐. 야, 야, 니들도 좀 먹어. 잠깐만 형. 야, 난 됐어. 아, 아니라. 어, 이거. 우리가 고급 요리. 아이, 걸리는 게. 야, 얘 봐. 야. 어우, 아니 이런 건 좀 몰랐죠. 아. 아, 이게 뭐 이렇게 잔인하네. 어. 이것만 합시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아, 이거 이런 거죠. 어? 어, 근데 진짜 마음 편하다. 어우, 어, 이제 한 번만 버티면 돼. 이거 빼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면 됐어. 피디가 원하잖아. 됐어. 연기자가 피디가 원하는 거야. 누나도 먹었는데. 한 점이라도 해, 형. 그러지 마. 코 부분이 또 맛있대요. 야, 됐어. 왜 이래. 저, 야, 니들 먹어. 작가가 코 먹, 꼭 먹으라고 코 부분이 맛있다고. 아, 제 감 없어. 야, 됐어. 됐어. 혀는 어때요? 혀를 드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아, 혀를 하나 먹으세요. 혀 한번 먹자. 에이. 아, 늘름늘름. 스태프 다 머리 쥐었다. 내 혀를 씹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이만큼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요? 이게 10만 원이에요? 요리가?
아, 이거 10만 원짜리예요. 사실 이 어느 나라나요? 이 돼지 머리를 먹는 우리나라를 보면 놀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있는 각자 그 나라에 맞는 문화예요. 몽골에서 최고의 요리. 최고의 손님이 왔을 때 주는 귀한 요리입니다. 드시는 동안 마무리해 주시죠. 자, 몽골고 다음 요리. 지금부터 선물을 하나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을 고르시죠. 100%씩부터. 역순으로. 역순으로. 네. 만지면 그거 딱 고르기. 뾰족뾰족한 게 좀 많이 각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 그거. 그 다음에 김범 씨. 김범 첫 번째. 뭔가 좋은 것 같아요. 큰 거 두 개 가져. 아니. 아까 큰 거 갖고 와가지고. 큰 건 아니에요. 나 이번에 큰 거 가져보겠습니다. 아니 남준 씨 먹는 거 아니죠? 아니 남준 씨 먹는 거 아니죠? 빨리 골라 골라. 나도 맨 마지막 이거 봐. 아니야? 봐. 아, 나 이거야. 큰 건 다 이거구만. 아, 나 이거다. 그래도 이거다. 아, 괜찮아. 이거 아까 백보란 건데. 아, 2인 1조고요. 네. 두 개를 던진 그 합계 점수, 총 4개의 점수가 가장 낮은 팀이 네. 아니, 거의 거기 있는 물무대를 쓰겠습니다. 물무대를 아, 이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뽑는 사람이 걸리게. 그 전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예, 네, 전 것도 가지고 두 개를 던지는 거예요. 두 개를 던지는 합계 점수. 출근 팀. 출근 그래요. 하나, 둘, 셋. 자, 보람쟁이 또. 1, 4, 2, 10, 18. 25. 25. 25. 와, 25. 와, 내려가 이제 그대로. 왜 힘이 나오냐. 그대로. 야, 이 하나만 있어. 와. 25. 자, 하나, 둘, 셋. 아싸. 오케이! 27, 27. 27. 예! 진짜 얄미워. 한 번 더 어울렸어. 우리 오늘 리액션으로 왔어요. 이 프로그램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얄미워. 얄미운데 좋아. 뭐 찍었어? 우리 하나씩 던져. 3만 걸렸어. 자. 같이 던져야죠. 7, 7, 7. 이거는 다 해야 다 해야. 있네요, 2. 아, 2. 9, 9, 9. 1. 16. 여기서 9 이상 나와야 돼. 9가 넘게 나와야 돼. 아니, 10이 나오면 이기는 거고, 9가 나오면 다시. 10 나오면 몇 가지 있는 거야? 14. 10 나와. 1 나와야 돼. 아, 10간 어느 순간 9 나오면 비기네. 어느 순간 늙은 팀, 어린 팀 뭐야? 중간 팀이야. 늙은 팀이라고 하지 마. 자. 아 누나 이거만 일 아니었어 됐잖아. 뭐 이런 거 일을 뽑고 그래요? 두 개 던져서 5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물모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나도 웃겨요. 열도 안 받아. 네. 자 이제 물이 있고요. 지금 여기 돌아가는 봉이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하나씩 뽑아서 물이 쏟아지는 사람이 오늘 지시가. 복불복의 대표적인 게임인데요. 물도 맞고 음식도 맞고요. 어떻게 알았어? 아, 대박이다 진짜. 이게 작아요? 아, 국간 살짝 걸쳐요 이렇게. 지금 백발은 정수리에 걸려 있어요. 아, 머리 때문에 그래 머리 때문에. 자, 잡으시고요. 첫 번째 나오는 거 아니겠지? 재수가 없으면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아, 백보람은 한 방에 걸릴 거 같아요. 잡고. 하나, 둘, 셋! 세게 뽑아주세요. 오! 아, 이건 근데 질문 있어. 어디서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전혀. 나 걸리게 하려고. 야, 이게 무슨 성인 오락실이니? 조작하고 있는 거 같아. 혹시 조작하고 계시면 좀 조작해주세요. 제발 좀. 자, 잡으시고. 하나 잡고. 아, 하나! 둘, 셋! 세게! 오! 아니야. 아니야. 돌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8개 중에 이제 6개 남았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좀 잘해요, 근데. 하나! 둘, 셋! 세게 뽑아주세요. 와, 이거 또. 자, 이제 양쪽에 4개 남았어요, 4개. 와. 야, 설마 기본가. 오늘. 잠깐만요! 오! 됐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안 멈춰, 안 멈춰. 대박이다. 이게 눌러봐. 와, 여기 올 때는 옷도 준비해 와야 되는 거야? 자, 한지. 와. 와. 와, 대박. 여기 이제 벌채. 역시 아이돌이. 마지막. 아, 제가 먹어요? 어. 그렇지. 난 누나가 먹는 줄 알고 당연히. 내가 왜 먹어요? 누나가 계속 먹었지. 진짜. 자, 기범군 마지막 요리를 걸려딜. 아, 뭐야? 뭐냐? 발이에요? 아니야, 이 머리야? 입이 꽃사슴과의 지난 키스의 시간. 입술? 입술? 아! 사슴. 여기 완전이나 돌려봤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사슴 입술에는요, 지방이 아주 적고 담백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 동의보감 등의 한방서에서도 심장, 위, 오장 기능과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어디가? 진짜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야, 팔. 어떻게 먹으라고. 자, 근데 굉장히 잘 만진다 진짜. 그러니까 잘 만져. 너무 크게 썰었다. 야, 지금 송대관 태진아 씨를 생각했어요. 씻고 뜯고 맛보고 복불복 원에서처럼 네, 그렇게 대강하지 말고 그래. 그냥 멋지게 이게 들고 뻑 뜯어. 야, 무슨 문어발 큰 거 같아. 수입산 문어발. 자. 와, 멋있어. 짐승돌이야, 짐승돌. 짐승 먹는 아이돌, 짐승돌이지. 맛있다! 짐승돌. 진짜 완전 짐승돌. 완전 짐승돌이야. 맛있는데요? 생사슴을 씹어먹는 듯한 느낌인데요? 괜찮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에요. 아, 팬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뭐 사슴이라도 한 마리 하실래요? 괜찮지 마세요. 하늘 복불복 시즌 2. 김창렬 씨와 허준 씨 묘하게 안 걸렸어요. 앞으로도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고요. 맛없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제 주의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몸에 좋고 맛없는 거예요. 전 몸에 나쁘고 맛있는 게 좋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야구하는 데서 야구 안 하고 복불복에서 음식 안 먹고. 제가요, 제가 중간중간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뱀 머리를 먹었잖아요. 제가 복불복 녹화라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오빠, 이제 40 다 돼 가는데 많이 먹고 다음 주에는 좀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병지 씨 오늘 배불러요. 아, 전 진짜 배불러요. 네. 터 나와요. 미칠 것 같아요. 야, 스파게티 한 가득에 네. 양머리까지. 아, 그럼요. 자, 오늘의 히어로 백불암냥. 예. 아, 오늘 꿈꾸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제가 그 뱀머리 먹었나요? 네, 먹었어요. 네, 눈 먹었죠? 네. 모니터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어때? 그래요. 자, 복불복 시즌2 남아라 님이 됩니다. 저희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불복 안 걸리는 거잖아요. 안 걸릴 겁니다, 저는. 맛있어요, 생각보다. 사슴고기. 근데 털맛 없었으면 좀 더 맛있었을 텐데. 드셔보세요. 아, 싫어. 털맛? 싫어. 좋은데? 주머니 튕겨가야겠다 이거. 근데 껌 대신 되게 괜찮아요.